방송화법을, 이 방송화법의 숨통을 이번에는 반드시 끊어놓아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이 KBS에 들어와서 서류를 마음대로 뒤져보고 편성에 관여하고 경영에 간섭하겠다는 것이 이번 방송법 개혁안의 핵심입니다. 자기들이 가격을 정해놓고 케이블에 KBS 콘텐츠를 공급하라고 명령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게 이번 방송학법의 내용입니다. 공무원이 공정성의 잣대를 만들어서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자기들이 KBS에 들어와서 편성표를 뒤져보고 원고와 테이프를 뒤지면서 간섭하겠다는 것이 이번 방송학법의 내용입니다. 파쇼 정권이 역사의 무덤에서 부활하지 않는 이상 있을 수 없는 이런 악법이 2011년 대한민국 국회에서 상임위를 버젓이 통과했습니다. 그것도 여야 합의로 통과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냐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방송민주화 역사를 보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민주화가 된 이후에도 권력은 방송 언론을 자기의 무릎 아래 두려고 늘 시도를 해왔습니다. 95년 김영삼 정권이 들어섰을 때 통합방송법을 만들어 공무원의 방송사 사찰권을 집어넣으려 시도했습니다. 2007년도 노무현 정권 때도 공공기관 운영법을 만들어 KBS를 언론사가 아니라 자신들이 투자한 공기업으로 전락시키려 했습니다. 2011년 이명박 정권도 똑같이 독재 회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동지 여러분, 그러나 KBS 노동조합의 자랑스러운 투쟁의 약서는 분명히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치 권력이 KBS를 자신들의 권력의 도구로 사용하려 할 때 늘 자랑스러운 KBS 노동조들은 떨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늘 방송학법을 막아냈고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응답하라! 방송에는 복제하기 포기하라!
그게 대통령령입니다. 그러면 방통위 내부에서 모든 내용을 결정을 해서 방송사를 자기 마음대로 사찰하고 필요하면 의심이 된다, 방송에 문제가 된다, 회계적인 문제가 된다, 모든 내용을 요구하고 모든 내용을 조사할 수 있는 겁니다. 군부독재 시원인당 방송사찰 중단!